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면서 충청북도도 비상 대응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병 농장과 충북의 농장 간 직접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기도와 맞붙은 충북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과 동시에 모든 돼지 농장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48시간 동안 돼지는 물론 농장주와 차량까지 농장을 나오지 못하고 이후에도 농장주에게는 발병지와 가까운 한강 이북 지역 방문이 금지됐습니다. 가축 전염병 위기 대응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즉각 충북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구지역 같은 공기 전파가 아니라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가 되겠습니다. 특히 야생 멧돼지, 또 오소리, 또한 야생 고양이, 쥐 이런 것들을 매개체를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 지역 돼지 반입도 일단 일주일 동안 금지되고 특히 파주 등 휴전선 접경 지역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통제가 이어집니다. 직접 접촉을 막는 게 관건인 가운데 발병 농장의 돼지나 사람, 차량 등이 충북의 돼지 농장과 직접 접촉한 흔적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초 파주와 포천, 연천 등 한강 이북 지역 4개 농장 돼지들이 충북 도내 도축장으로 왔던 사실은 확인됐지만 보통 닷새 정도의 잠복기가 이미 지나 방역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경기도 역학조사에서 하면은 추가로 있을지는 모르죠. 어쨌든 그 우리 동물 방역 시스템상으로 봐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충북의 351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60여만 마리로 전국의 5% 정도를 차지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